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휴일이죠. 오늘 또 대체 휴일인데, 대체 공휴일. 여러분, 무슨 일을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뭐, 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는 분도 있을 테고. 놀고 싶죠? 사람이 한번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고 싶은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일주일, 한 10일 놀아보세요. 그러면 슬슬 또 지워진다고. 아, 그만 놀고 뭔가 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또 일하다 보면 또 놀고 싶고. 아, 진짜 사람이란 게좀 간사해요. 좀 보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일을 할수 있으면 좋죠. 근데 노동의 일, 이 노동이라는 게참 힘듭니다. 노동으로 해가지고 돈 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가능하지, 나이 먹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동 수입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자본, 이 자본이 만들어내는, 자산이 만들어내는 그 수입을 만들어야겠죠.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 시스템,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 그런 라인이 없으면은 힘들죠. 계속 피땀 흘려서 고생해야 합니다.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노동으로도 탈출하자. 그럼 누가 노동을 하느냐 하는데, 아,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노동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도대체 누가 노동을 하느냐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누군가는 이제 노동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좀더 이제 기계화 되겠죠. 기계화, 자동화, 이제 로봇화 되겠죠. 인간의 노동은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관계 중에 보면은 그 애쓰지 않으면은 관계가 잘 풀리기 시작한답니다. 애쓰지 않으면, 그 애써야 하는 게 아니고 애쓰지 않으면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가 쉬워지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그런 질문에는 수많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답을 안다고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곧바로 쉬워지는 건 아니다. 쉬워지는 건 아니랍니다. 답을 알아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이고, 때로는 실천하려는 마음이 오히려는 더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애쓰지 않는 태도야. 애쓰지 않는 태도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모든 부담감을 이제 내려놓고, 나로서 존재하는 일에만 집중하자. 나로서 존재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집중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소한 장점도 소소한 단점도 가진 그냥 보통의 사람들일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부담감을 짊어지면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면은 비로소 관계가 잘 풀리더라. 맞습니다. 부담감을 가지면은 다안 풀리고, 부담을 좀 내려놓으니까 잘 풀리더라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볼래요? 하여튼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한번 설명을 한 거고요.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줄기차게 떠들어낼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시장이죠. 북미시장, 북미 쪽 지역에 TV 주변 기기인 사운드바 그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10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에 지키고 있다. 지키 나섰다. 1위. 일단 뭐 거거익선이라네. 거거익선, 다다익선 들어봤는데 거거익선 이게 뭐야 이거? 대표되는 초대형과 초과화질 TV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가지고 가정 내에서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바 제품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가전업계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진다고 합니다. 거거익선 점점 더 커진다는 거겠지. 삼성은 최근에 북미 지역에 2023년형 사운드 바그 신제품의 그 라인업을 출시를 했는데,
지난 3월에 국내 출시한 사운드바 최상위 모델인 HWQ990C를 포함해서 Q 시리즈는 한 6개, C 시리즈는 2개, S 시리즈는 2개, 총 10개 정도 제품군을 출시했는 것 같아요. HWQ990C는 11.1.4채널 스피커하고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해가지고 3차원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한다. 3차원이에요. 서라운드. TV하고 사운드바를 연결했을 때이두 기기에 설치된 스피커를 동시에 이용하는 Q 심포니하고 게이밍 환경의 사운드를 최적화하는 게임 모드 프로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사운드바 라인업 확대로 올해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킨다는 구상이에요.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삼성은 지난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 점유율 20.2%, 수량 기준은 18.4%로 1위를 기록합니다. 기록을 했고, 퓨처소스가 사운드바 제품 점유율을 공식 집계한 2014년부터 삼성전자는 9년 연속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그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그 높은 그 북미 지역 그 입지 강화가 주 요인인데, 시장조사 기관의 NPD에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북미 지역에서 지난해 사운드바 시장 점유율 24.9%, 올해는 1.4분기 24.5%로 줄곧 1위를 기록을 했죠. LG전자도 올해 자사 주력 프리미엄 제품군인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TV에 최적화된 사운드바 신제품을 내놓아가지고 추격을 예고합니다. LG TV 신제품하고 맞춤형 입체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와우 오케스트라를 기능을 탑재를 했더라고요. TV 아래 사운드바에서 출력되는 소리를 TV 화면 중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현한 업스파이어링 스피커도 탑재를 했고요. 요즘 스피커 상당히 중요하네요, 보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하잖아요, OTT. 이 OTT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초대형 초과화질 TV 대중화 등으로 인해서 사운드바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TV 화질의 그 상향 평준화로 제품 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가전업계는 그동안 비교적 관심이 덜했던 음향기기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어요. 또 가정 내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인테리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더 얇고 작게 구현한 점도 주요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퓨처소스는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 규모가 지난해 2,316만 대에서 25년에는 2,600만 대이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렇게 사운드바 제품은 TV 주변 기기로서 통상 TV랑 한 묶음으로 판매돼, 한 묶음.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 성장세에 비례했을 때 판매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도 잘 팔아야지 TV도 많이 팔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그리고 하여튼 가전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줄여가는 저그 성장도를 삼고 그 주력하는 그 IoT라고 하죠. 우리 사물인터넷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애플 TV도 삼성전자 IoT 플랫폼이 스마트 싱스로 켜고 끌수 있게 만들 그 IoT 그 통신 표준 그 메터라고 하는데 메터 이 메터의 속도가 붙었다 붙으면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전업계 따니까 전 세계 표준 연합회라는 게 뭐야 CSA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최근에 그 메터의 1.1 버전이라 있어요. 이걸 승인했고 지난해 10월은 1.0을 선보인데 CSA는 계속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 메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IP에 기반한 홈 IoT 통신 표준이라고 해요. 삼성 일단 그 표준인데 그 메터는 하여튼 뭐 삼성전자랑 뭐 LG전자, 구글, 아마존, 애플 이렇게 세계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사물 인터넷이란 게 뭐냐?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 제품을 하나의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집안에 들어서면은 그 거실에 설치된 스마트 조명이 켜지고 TV가 알아서 막 즐겨보던 채널을 이제 켜주는 거야.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쟁사끼리 손을 잡은 이유는 이러한 그 IoT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데 그동안 기업들은 저마다 IoT 플랫폼과 가전을 내놨지만은 시장 성장은 지지부진했다고 해요. 제조사마다 소프트웨어가 각기 달라가지고
IoT 서비스를 키우는데 장애물로 장역을 했어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탈 때마다 아마존 알렉사와 호환되는지, 구글의 구글 홈과 호환되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메타를 사용하면 이 같은 불필요함이 줄어듭니다. 그 메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삼성과 구글, 애플 등 어떤 제조사의 IoT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CSA 의장을 맡은 삼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스마트 칭스 플랫폼 등의 메타를 적용했는데, 올해 초 삼성 리서치에 생긴 그 TF에서도 IoT를 새 먹거리로 삼는 것 같아. 그 협업 기관과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으로 아주 전해졌고, 삼성과 LG는 이달 초에 정부 주도의 지능형 IoT 적용 및 확산 사업 주체로도 선정이 되어 내년 말까지 IoT 기기 개발하고 메타 인증, 플랫폼 연동 등을 이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두 기업은 전 세계 가전연합체죠. HCAS도 협력하고 있고요. 가전에서로 꾸려진 이 연합은 TV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동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IoT 시장에 적극적인 것은 그만큼 시장 잠재력이 높아서요. 시장 조사업체 따르니까 지난해 2,431억 달러였던 IoT 시장이 27년에는 5,7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올해 9월 대형 기기까지 포함하는 메타 1.2 버전이 나오면 IoT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조명이나 스마트 스위치 등 이런 소형 제품 위주였는데, 1.2 버전에는 로봇 청소기나 공기청정기 등 적용 가전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고, 그만큼 메타 인증을 받은 IoT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IoT 연결성이 확대된다는 의미예요. 업계 관계자도 1.2 버전에는 대형 기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그 삼성이 XR이죠, XR. 이게 뭐냐, 이거 확장 현실이에요, XR. 이 XR 기기용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업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하네요. 이 글로벌 XR 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이 XR 전용의 반도체 수요가 커질 것 같아. 그런 수요를 이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XR용 반도체를 이미 내놓은 퀄컴이나 곧 선보일 애플 등과의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제 빡 터지는 것 같지, 이제. 일단 삼성의 그 팹립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XR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는데, 이 AP와 관련한 사업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 개발한 엑시노스 AP를 XR 기기에 최적화해가지고 뭐 사용하거나 아예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이 AP는 IT 기기에서 연산과 통신 등을 담당하는 첨단 반도체예요. 컴퓨터의 그 CPU 역할을 하는 거야, CPU.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시스템 LSI 사업부는 스마트폰, 자동차, 뭐 웨어러블 기기 전용의 AP인 그런 엑시노스 시리즈를 개발 판매하죠. XR은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인데, 이 스마트 안경 같은 XR 기기를 착용하면요, XR 기기를 착용을 하면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3차원 3D죠, 가상공간 등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외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자막처럼 읽어주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XR 기기용 AP는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 처리와 사용자 움직임 측정, 시선 추적, 위치 측정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XR 기기용 AP의 로드맵과 전략을 짜는 것은 그런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조사업체에서도 지난해 1,800만 대였던 XR 기기 출하량이 25년에는 와 1억 1천만 대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벌 XR 시장 규모가 2022년 139억 달러에서 26년에는 509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도 합니다. 주요 글로벌 IT 기업이 XR 기기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 메타는 VR 헤드셋 메타 퀘스트를 출시해가지고 전 세계에 한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합니다. 애플은 다음 달 5일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그 주의 그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여기에서 X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와 플랫폼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도 지난 1월이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XR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발표했는데, MX 화폰은 XR 기기를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캐시카우로 보는 것 같고, 이들 대형 IT 기업은 헤드셋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안경과 비슷한 XR 기기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XR 기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핵심 부품인 AP 수요도 늘고 있고, 스냅드래곤 브랜드인 AP로 유명한 미국의 팹립스 퀄컴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AR 기기 전용 AP 스냅드래곤 AR2를 공개했어요. AR2. 퀄컴은 전 세계 10개 이상의 AR 기기 제조사가 AR2 칩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애플도 그 리얼리티 프로에 2020년 개발한 APM1을 적용할 계획으로 나타났네요. 이렇게 AP 개발사 간의 기술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 같아. 기존의 거래 관계보다 성능에 따라서 협업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올초 XR 기기를 개발 중인 삼성전자 MX 화부는 한 지붕 아래 있는 시스템 LS 화부가 아니라 퀄컴과 AP와 관련해서 협업할 것이라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아주 잔인하네요. 보니까 삼성도. 그리고요,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를 탈출을 했죠. 탈출을 시도를 하는데, 400년 이상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가지고 그들이 향했던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지역. 이 성경 보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잘알 겁니다. 그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현재. 근데 실제 이곳에는 적과 꿀이 흐르질 않아. 개뻥이었어. 무슨 꿀이 흘러? 전혀 없죠. 오히려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물이 부족합니다. 영토 곳곳이 메마른 광야더라.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집트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나안이 비옥한 곳으로 표현된 것은 뭔가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겠죠. 지금 1990년대 초에 그 히브리 대학의 그 하임 라비노비치아와 나훔 케달 교수가 토마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이 척박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들은 물 사용량을 한 10분의 1로 줄이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토마토 개발에 나서네요. 그 이후 1995년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울토마토야. 방울토마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방울토마토의 종주국이 되더라.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된 사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계질 수도 없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방울토마토뿐 아니라 이 사이버 방화벽 등을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이스라엘 그텔 아이브의 정부 집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인터뷰했던 그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인가 봅니다. 그래서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산업 사령탑이라고 하죠.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1988년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는 등그 자신이 창업가 출신이고, 세계 최초로 사이버 방화벽을 개발한 체크포인트의 CEO로도 활약을 했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이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장도 바뀌고 유니콘도 바뀐다. 창업자는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염두에 두고 빠른 그 피버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젊은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네요. 일단은 그 바르카트 장관은 R&D하고 제조를 모두 아우르는 비즈니스 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그곳에 초대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 그 한국과 이스라엘 간그 FTA가 체결됐다. 그렇죠. 앞으로 양국 간 협업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하고 한국의 뛰어난 제조 경쟁력 간에 엄청난 시너지가 생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두 나라 기업이 손잡고 협력을 한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비즈니스 크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의 R&D와 제조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양국 간의 의미 있는 협업 모델을 만들고, 반도체는 두 국가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이스라엘은 그 차세대 반도체 칩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삼성과 손잡고 놀라운 결과물을 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강국이죠. 원동력은 뭐냐? 다름 아닌 군대다.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은 그 제대 이후에 민간으로 가서 그 군대에서 체득한 모든 노화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네요. 예컨대 이 친구도 과거에 체크포인트 회장이었죠. 군대에서 보안 관련 기술을 많이 접했고 민간의 상업화에 응용해서 사이버 방화벽이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도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가지만 군대가 창업 여러분 아니다. 그 한국 창업가들이 군대 말고 이스라엘에서 배울 게 있다면 뭐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두 명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토론하기 좋아해.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된 사회가 아니고 위계질서가 없어요. 그 논쟁은 유대인의 유전자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뤄지고 그 결과 혁신 기술이 탄생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국민 1인당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을 보유하게 된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또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59년생이네요. 이분 보니까 군 출신이고.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휴일이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